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지혜와 계시함을 알아가소서. 또한 믿음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본 이상을 주여 체험할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델에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구속받고 변화된 그분의 선민으로 구성된 집을 이 땅에서 얻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집을 얻으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땅에 이끌어 오시고 땅을 하늘과 연결하심으로 이 둘을 영원히 하나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고 육체가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사다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위대하고 역사적인 이 다섯 가지 일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조가 말씀이고 육체 되심이 말씀이고 어린 양이 말씀이고 그 영이 말씀이고 사다리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 다음에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은 어린 양의 연장인 비둘기신 그 영을 통해 옵니다. 비둘기 곧그 영은 창조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타고난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변화된 사람을 연결하십니다. 우리는 세 가지 상태 중 하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창조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듭났지만 여전히 너무나 타고난 사람이어서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변화된 사람이지만 여전히 분리되어 있고 개인주의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변화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있고, 둘째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로 건축을 위해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둘기, 곧그 영은 거듭나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연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비둘기, 곧그 영의 기름 부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커다란 독수리가 아닙니다. 조그만한 비둘기,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이 조그만한 비둘기가 작은 어린 양의 연장입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한 비둘기가 일할 차례입니다. 조그만한 비둘기,
곧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영께서 매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만지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는 안식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그만한 비둘기가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조그만한 비둘기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되는 가정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건축을 위해 변화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창조, 육체 대심, 구속, 기름 부음 다음에는 건축이 있습니다. 이 건축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한 거처를 건축하고 계시고 변화된 사람들을 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의 일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건축되는 가정에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아주 많은 돌이 아닌 하나의 집이 필요하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분의 처소로 건축된 집 베델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이스라엘 나라가 준비되고 교회가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거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스라엘과 부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견고한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이 건축물은 그분께서 이 땅을 치하시도록 하는 디딤돌, 교두보일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일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의 연합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물인 상호 거처입니다. 이 건축물에 의해 야곱의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건축물은 시간의 다리를 끝내고 축복된 영원 미래를 이끌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축물을 위해 있어야 하고 이 건축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통해서 육체 되심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다리로서 건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건축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건축물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견고한 건축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역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